7월 8일 월요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지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해당 항공기가 약 2주 전에도 비행 중 이상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상징후만 잘 검사하고 대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역시 안전불감증이 항상 문제인가 봅니다. 오늘 아주경제 지면오른 소식 함께 보시죠. 남북이 7일 새벽 16시간의 협상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의 의견을 모음으로써 개성공단 사태가 95일 만에 일단 정상화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우선 남측 기업이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보장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틈새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선심성 대책의 홍보에만 분주하고 실질적 완화 해결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는 정부 부처 공기업들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입 지원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기업이 이제는 기피 직장 1순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반도체 공장 건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1조 3천억 원가량이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를 유치한 뒤 시안의 경제 지표도 크게 개선돼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프 여신들의 승리 소식입니다. 7일 프로 데뷔 3년 차인 김다나가 생애 첫 승을 올렸습니다. 김다나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 오픈에서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해 우승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 진출한 김영이 일본 진출 4년 만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김영은 니코이치 레이디스 오픈에서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해 우승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